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올해부터 전공의 선생님들을 독자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내 상급 종합대학병원으로서 국내 대학병원 순위 10위에 이르는 병원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에서 최고의 교육 수련 환경에서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리면서 저희와 함께하실 전공의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주 80시간 근무를 잘 지키고 있어서 오후 5시만 칼퇴하고 일주일에 한 번 24시간 오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1년에 일주일간의 휴가가 두 번, 3일간의 휴가가 한 번 있습니다. 10분이면 강남역, 15분이면 코엑스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 친구들이랑 약속 잡기도 좋고 문화생활 즐기기도 좋습니다. 이런 저희 전공의들의 생활이 궁금하다면 위에 링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우리 강남세브란스 소아과는 윗년차와 아랫년차 간의 허물없는 분위기에서 지내고 있고 교수님들과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족같은 분위기입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도 세브란스 소아과 선배님들과 세아회라는 이름의 동문회를 통해서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세아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토픽 리뷰와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스팀 렉처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보다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출기를 진행할 수 있어서 출기에 대한 자신감도 익혀갈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파견 기간이 주어지는데 조금 더 큰 병원에서 다양한 환자분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원에서는 논문 작성을 졸곡하기 전에 한 가지를 스태프 선생님과 1대1로 매칭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양한 학회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본원은 간단한 감기나 장염 환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근육병 등에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환자분까지 다양한 질환의 환자분이 상재하고 있어 좀 더 폭넓은 환자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래를 가서는 성장클리닉을 가서 참관해 볼 수도 있고 응급실 환자도 만나보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중환자실 케어도 진행해보고 병동에서 제네랄 매니지먼트도 배워볼 수 있어서 다양한 환자분을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소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했고 지금 이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희 곳에 들어와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이영목입니다. 우리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꿈꾸는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구의 중심 강남에서 봅시다. 화이팅!